오늘 생명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래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청자와 목회 동역자들 모두 은혜의 강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설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에 들어갑니다. 사순절의 마지막이지요.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지나면은 바로 부활절이, 부활주일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주간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흔적,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천국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짧은 생애, 33년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가진 고난과 모욕과 모든 슬픔을 다 겪으셨어요. 맛보셨어요. 예수님의 흔적은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을 받으신 거예요. 세상 만민이 죄악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은 사랑의 최고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기도 해요. 또 거룩함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인들만 지고 가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과정일지 모르지만은, 죄인들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영광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마귀 사탄이 꼼짝 달짝을 못해요. 그런데 항상 십자가, 십자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이 왔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아는데 너는 잘 모르겠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성구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거들랑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소리만 해도 절절절절 오줌을 싸면서 도망가는 것이 마귀 사탄의 정체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미 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바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 그 예수만을 자랑함으로써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에 사울이었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앙달을 부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던 장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수 핍박자에서 예수 전도자로, 예수를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이, 예수를 그렇게 모욕하고 그렇게 멀리했던 사람이 예수를 추종하는 최고의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인물을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성경 인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좋으면은 자기 성 다음에 이름자를 뭐 김바울이니 최바울이니 박바울이니 많아요. 우리 성씨 중에도 강바울도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 강바울 목사,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강바울 목사님이 이 설교 동영상을 보면은 많은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일생을 그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핍박했지만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서 공회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려 쪼이는 겁니다. 확 내려 쪼이는데 갑자기 놀라서 거꾸러지면서 주여 누시오이까, 누굽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었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겁니다. 거기에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원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아나니아 제사장으로 하여금 안수 기도를 받고, 그때 하늘에서 빛을 보고 사울은 눈이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멀었는지 어쩌는지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안수 받고 나서 이제 일생 동안 그는 육안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성령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마감하고 바울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인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요 변화되는 삶을 살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라고 안 해도 담배 끊고, 왜? 내 입이 굴뚝이 될 수는 없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매워서 어떻게 하라고 담배를 품어 대냐고. 예수님이 술을 예수님 술 마셨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도 포도주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을 행하시도 했지만은 그 잔치 하객들을 위해서 그런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자신이 술 먹고 싶어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 만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모두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이 바쳐진 것을 봅니다. 우리 목회자 동역자 여러분들이나 저는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제는 이웃을 위한 인생, 남을 위한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온전하게 바쳤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실한 크리스찬이면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길이에요.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은
나이 칠순 중반에서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다 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서 뒤늦게 철이 들어서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 살다 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로구나. 내 가족만을 위해다 살다 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 아니로구나. 우리 집안에도 이거 다 보내주거든요. 불신자 집안에도 다 보내줘요. 일부러 봐라. 응? 큰 오빠가 이렇다. 봐라. 큰 동생이 이렇다 하는 거 다 보여주는 게 일부러. 왜?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함께 천국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나보다 다섯 살이나 아래인 동생을 먼저 가슴에 묻는 부모 아닌 부모로서 부모 역할도 못하고 형의 역할도 못하고 그를 천국으로 안내하지 못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흔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흔적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알아야 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강대상에서 목사님마다 다 다르게 얘기하니까 시청자들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도대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저는 목사를 길러내는 그런 일을 한 30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군생활 25년을 마치고 바로 뛰어들었던 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자들. 내가 뒤늦게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 배로 빨리 뛰어가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가겠다 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보다 앞서간 사람도 나보다 먼저 20대 목사 안수 받은 사람도 채광권도 못 낸 사람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수 옛자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목회자 세계 돌아보니까 정말 휘황찬란해요.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안티 크리스천들이 목사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먹사니 잡사니 뭔사니 했었고 하는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기독교가 2천 나라를 향하여 부흥의 불길을 당기고 있다가 왜 천만 미만으로 다운되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고 사죄해야 할 그런 대목이에요. 왜 남의 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를 제대로 못 친 이 죄가 크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첫째,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으로 죄인만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대에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정답은 아니오시다예요. 백성들은 주님이 죄인으로 하나님께 징벌받아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매맞고 고난받는 것은 그가 징벌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둘째,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십자가형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오시다예요. 유대인들은 특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처형했어요.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 이꼬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표현을 좀 비유하기가 좀 그런데요. 송아지가 크면 소가 되고요. 강아지가 크면 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도 크면은 하나님이 되는 거지요. 이제 그렇게 비유가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해서 그가 십자가 형을 받았다고 백성들은 그렇게 당시에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정의의 시범자로서 순교했느냐? 정의의 시범자로서 절반만 맞는 정답이에요. 정의의 사도지요. 정의의 시범자입니다. 소시너스라고 하는 이태리의 16세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소시너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의의 모범적 순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절반만 맞는 정답이에요. 넷째,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인 가마사로 죽었느냐? 이것도 절반만 맞는 정답이에요. 도덕적 가마사. 중세기에 아프랄트라고 하는 신학자하고 또 한 신학자가 있는데 19세기에 부시넬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 두 신학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도덕적으로 감아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도덕적으로도 완전 무결했고 또 정의적으로도 완전 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분이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 말이 진짜 정답이에요. 무죄한 분이, 죄가 없는 그분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속죄의 보혈을 흘려주셨다 이게. 에? 속죄, 속량, 예수님의 피로 그걸 다 대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시청자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다 이미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희생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그러면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지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는데 주님을 따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 말이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가 부끄럽고 괴로워 찬송가 141장 5절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입니다. 아이고 나는 죄가 없어요.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옛자 근처에도 못 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참 너무나도 저하고 가까운 그 권사님이 제 손끝을 통해서 그분이 중풍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손끝을 통해서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중풍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래 죽으려고 했던 그분이 이제 사는데 그분이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기만 하면은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내 지은 죄가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벅벅 울어요. 요즘에도 새벽기도 할 때 보면은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하면서 벅벅 우는 거예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찬송과 167장 1절로 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입니다. 첫째, 십자가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지고 가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도 지고 가고 내적으로도 지고 가고 그러라는 거예요. 성자 헨리 수소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했어요. 자기 집에 십자가 형을 만들어 놨어요.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스스로 고생을 자초했어요. 마치 인도에 가면은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가시나무 위에 이렇게 탁 발개치고 앉아가지고 요가를 하는 그런 모습,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참아내는 몸을 다 비비 꽈가지고 그런 모습,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옛날 고행주의의 단초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헨리 수소라고 하는 분이 성자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경건하게 살아갔으면 성자의 반열에 올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 놓고 고행을 자초했다. 그러라고 고행 자초하라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한 번 정도는 생각할 인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면적인 십자가는 물론이고 내면적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말입니다. 둘째, 십자가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자기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가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셋째는 종, 곧 노예의 순종하는 심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노예의 순종하는 심정으로, 종의 순종하는 심정으로. 종인데 뭔 너무 말이 많아. 입에 자꾸 채워. 아, 뭐 종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주인에게는 종은요 하나의 물건에 해당돼요. 사고 팔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그게 순종하는 상징이 바로 종인데, 십자가는 그 노예 종의 순종하는 심정으로 지고 가라 하는 이야기. 성도들은 순종하는 심정으로 충성을 다하라. 즉 노예 종들이 자진해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듯이 말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악령의 종에서 성령의 종으로 이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로 십자가는 군인의 충성하는 심정으로 지고 가라는 거예요. 군인의 충성하는 심정으로. 군인 하면은 대표적으로 충성입니다. 충성. 저는 충성 부대에서 많이 근무해 왔어요. 구호 자체가 아예 딱 들어가 충성. 충성. 군단의 구호도, 사단의 구호도, 뭐 여단의 구호도, 또 단결 구호도 있습니다. 군대는 또 단결하라고 그래서 또 무엇보다도 충성이라는 그 경례 구호가 더 제일로 많아요. 근데 군인의 그 충성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겁니다. 군인들은 상사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국가에 절대 충성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군복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60만 국군 장병들이 뭐 때문에 군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바지까리 이제 붙들고 늘어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교훈합니다. 찬송가 390장 4절에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섯째로 십자가는 애모자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고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자는 자기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참열녀는 자기 남편을 위해 절개를 다 바칩니다. 참애인은 자기 배우자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주는 희생의 애모자. 찬송가 88장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물불이 두렵지 않네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말씀을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 예수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라 그 말이죠. 십자가는요 말씀을 요약하면은 십자가는 전체 끝까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둘째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네 번째로 사명 책임으로 알고 지고 가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종의 심정으로 노예의 심정으로 지고 가라. 여섯째로 군인의 심정으로. 일곱째로 애인의 심정으로 지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종, 군인, 애인 그 다 지금 겪고 있어요. 과거에 애인 했던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먼저 가버려서 지금은 혼자 되었지만은 보세요. 애인 심정으로 군인의 심정으로 이거 다 겪어봤어요. 지금은 종의 심정으로 가고 있어요. 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명 책임으로 알고 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명 책임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다 그리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지고 가겠다고 아예 만천하에 공포하고 그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미쳤대요. 형제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히려 내 형제들을 향해서 내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천국이 보이니까 그러는데 저들은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천국이 천국을 모르니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결과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늘 축복인 영생 복락과 영광의 면류관을 상금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흔적 십자가를 짊어지고 천국의 영생 복락과 영광의 면류관을 상금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